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경제학의 기초되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끝나갈 때쯤에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도 이런 것들 약간 언급은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거 지금 검정 색깔로 반전했는데 더 보기 좋아요? 예, 아무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가격 탄력도, 탄력성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탄력성, 탄력적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요에 영향 미치는 거 있을 수 있고 공급에 영향 미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시장, 그러니까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이 있을 텐데 거기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때요, 그럼 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가, 그런 민감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탄력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학원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기준 가지고? 뭐 사람마다 뭐 여러 가지 선택은 있긴 하겠지만은 또 가격도 사실은 좀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학생분들이라든가 뭔가 소득이 있지 않게 되면은 학원비도 사실 만만치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 프라임 학원에서 만약에 작전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기업은 전부 다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딱 까놓고 얘기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강의를 잘하고 준비를 잘해서 시험을 잘 봐서 많이 합격하면 여러분도 좋지만 우리도 좋은 거야. 많이 합격을 시켜야지, 그렇게 케어를 잘 해줘야지, 준비를 잘 해야지, 합격자가 많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그러한 얘기를 듣고 또 많은 수험 준비생들이 기대를 갖고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가격을 만약에 할인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격을 할인한다라고 해볼게요. 가격을 할인하면 왜 가격을 할인할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거야.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할인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판매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인데, 자, 우리 판매 수입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판매 수입은, 자, 뒤에 다시 할 거예요. 얼마짜리 몇 개 팔았니? 이게 바로 판매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P 곱하기 Q, 이거 우리 많이 할 겁니다. 이게 바로 판매 수입인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격을 깎았어. 가격을 낮췄어요. 낮췄더니 소비량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왕창왕창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보다 Q가 판매량이 많아지니까 판매 수입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가격을 할인해 줬어요. 가격을 할인했는데 판매 수입이 늘기는 늘었는데 조금 늘었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은 판매 수입 자체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커서 오히려 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만약에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을 할 텐데요, 그때 지금 살펴본 것처럼 가격을 이렇게 할인했습니다.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는 판매 수입을 많이 얻어가지고 이윤을 올리는 거예요. 이윤을 극대화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텐데, 이윤이 극대화하면 아주 좋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윤 극대화가 됩니까? 라고 하면 가격을 할인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가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지 판매 수입이 증가해서 이윤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위에는 가격 할인에 대해서 Q가 많이 증가했는데 밑에는 가격 할인에 대해서 Q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언제 가격 할인했을 때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부합할까요? 가격이 민감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여기 딱 보시면 가격이 민감할 때, 이때가 바로 가격 할인에 대한 전략이 먹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해 가시죠?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 별거 없어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아니, 이거 노경에는 어떻게 적용되는데, 자, 노경에도 비슷하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노동시장에서는요, 우선 첫 번째 보면은 기업에 대해서 노동조합 단체들이 독점적인 뭐 협상력을 통해 가지고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금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임금이 만약에 시간당 뭐 만 원이라고 할게요. 시간당 1만 원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노동자들이 갖게 되는 노동소득이라고 합시다. 노동소득, 이거요.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요. 이 다음에 다시 할 거예요. 노동에 대한 비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동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노동자들은 몇 명 하는 노동자가 곱하기 몇 명 채용되었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임금을 만 원이었는데 그때 지금 상황이 1만 원에다가 곱하기 만약에 10명의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소득은요, 만 원짜리 하는 노동자들이 10명 이렇게 되니까 만 원을 받는, 뭐 시간당 노동 시간이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시간당 만 원인데 10시간 일했다 그래도 되고요. 아니면 시장 전체로 하면 노동 전체로 봐도 돼요. 아무튼 10만 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시간당 임금을 2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두 배 올려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2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만약에 그럼 노동자들은 와, 최저임금 올리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노동자들은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신난다 해서 좋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서 좋아할 수 있어요. 2만 원 돼서 좋아할 수 있어.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는데 만약에 쬐끔 감소했어요. 8명 이렇게 2명만 감소해서 잘렸어. 나중에 곡선으로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28에 16, 16만원 이렇게 되니까 노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소득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데 조금 감소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두 개를 합한, 요거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봅시다. 오, 엄청 화려한데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되면 노동소득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걸 그대로 적용해서요, 옆으로 한번 볼게요. 임금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2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자, 여기다 합시다. 살짝 공간을, 이게 뭐 아주 그냥 다 검은색깔 판이면 좀 좋을 텐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2만 원 이렇게 됐는데 기업이, 야, 됐어. 요즘 같은 시대에 뭔 알바와 노동자 됐어. 기계로 다 바꿔, 로봇으로 다 바꿔, 이렇게 해가지고요, 노동에 대한 수요를 팍 줄인 거야. 그래서 10명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한 4명 요렇게만 채용을 하고요. 자, 이게 W 곱하기 L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임금 올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다들 나가세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노동자들이 총 받게 되는 임금은, 총 근로소득은, 노동소득은, 노동비용은 8만원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임금 올라가기 전에 10만원이었는데 8만원으로 오히려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면, 우리가 노동시장도 여러 가지 노동시장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 그 비행기 조종사 생각해 볼게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 조종사, 뭐 기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대한항공 이렇게 있고요. 아니면 우리 동네에 마을버스 조종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을버스 조종사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받는 임금에서요, 우리는 변화율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어떤 사람들이 임금 올려주세요 했을 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피해를 덜 받고 이득을 얻을까요? 어떨까요?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한테, 자, 다들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대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뒤에 대체 가능성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생각해봐. 여러분,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타면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 여러분 여기서 제주도를 가는 아니면 괌을 가는 비행기에 탑승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밖에 날씨가 되게 좋고 기온이 어떠고 저쩌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설레시죠? 저도 설렙니다. 제가 사실 오늘
처음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와 어떻게 하지?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은 대체할 만한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임금 올려주세요 요구를 해도요 이 사람들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수요가 조금밖에 안 줄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W가 올라갔는데 L이 조금밖에 안 줄어요. 그러면 W 올라간 이득이 더 크게 되니까 노동자들의 이득은 증가합니다. 자, 근데 마을버스 조종하는 사람들이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복잡하지도 않고 동네 정해진 길을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쫙 버스를 뭐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보다 숙련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고요. 운전한 경험만 있으면 오케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임금 올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사측 입장에서 됐어요. 노동자들 다 나가세요. 이렇게 됐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노동에 대한 임금에 대한 노동비용, 임금 소득이,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면, 특히 어떤 탄력도는 외부에 미치는 어떤 충격에 얼마나 민감한가 그걸 보는 겁니다. 저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 미치는 파급 효과는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지. 그러니까 코로나 그 충격에 의해서 관광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피해를 더 많이 받고요. 그냥 대기업 이런 사람보다 중소기업이 피해를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산업에 따라 또 다르고, 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사실 피해는 덜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학원 업종도 우리가 생각할 때뭐 대형 학원이냐, 무슨 학원이냐, 중소형부터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하는 학원이냐, 아니면 오프라인 학원이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 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 정도로 우리가 파악할 때 탄력성을 쓰게 됩니다. 제가 뭐 생각하기엔 내년 시험에는 진짜 요 탄력성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잘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신경을 써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공식 암기하는 것보다는 아, 이래서 우리가 탄력성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탄력성이다라고 하면 외부 충격에 대해서 뭐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탄력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여기 X라고 할게요. X 수요에 대한 탄력성을 볼게요. 아니면 Q라고 쓸까요? Q, X에 대한 수요 함수 생각하면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function. X의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재화의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소득이라고 할게요. Income, money income 해서 보통 M이라고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자, 이거 세 개를 한 번에 다 영향 미치는 걸다 보려면 정신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의 관심사가 되는 얘만 보는 거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얘네들은 뭐라고요? 네, 세터리스, 페리부스 해가지고요. 이거 답안지에도 가능한 한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냥 거의 뭐 입에 붙어서 나와야 돼요.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항상 써줘야 돼요. 페리부스. 자, 세터리스 페리버스 하에서 얘가 변했을 때 X에 대한 소비량이 당연히 증가할 거야. 왜요? 수요 법칙 때문에. 그래서 수요 법칙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증가해요. 근데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경우를 이제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탄력성이 크다 아니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격이 하락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량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조금 증가했어요. 그러면 탄력성이 작다. 뭔가 기준을 잡아야 돼서 우리가 1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보다 탄력성이 작은 경우를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그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제학이 다른 학문보다 좀 뭔가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게 경제학적인 마인드로 바라본다. 오케이, 그거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좀더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요.
매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수학을 쓰는 게 과학? 아니, 수학은 그냥 언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수학을 못해서 아니라니까, 영어라든가 전부 다 우리가 뭐 경조를 하던 법학을 하던 뭐 뭘 하던 그 학문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란 언어를 배우는 거지 뭔가 계산하는 연습 그거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언어를 배웠는데 수학을 쓴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것은 뭔가를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 탄력도를 구하는 공식, 요거 아이디어는 아실 거예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자,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 할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긴 하는데 살짝 다시 한번 써봅시다. 탄력성에서 입실론인데 탄력성이 E, elasticity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하점자 P 이렇게 해서 뭐 가격 탄력도 이렇게 많이 써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도 하면 이렇게 demand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수요의 이 뜻이야. 수요의 네, 이렇게 있고요. 가격이 변한 거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 가격이라고 하고요. 탄력성은 요거지. 탄력성 이렇게 해서 탄력성 이렇게 됩니다. 자,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땐요,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공식처럼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 변화율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는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요. 아니 뭐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예, 맞아요. 우리 연기 때 요거 할 때는요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 가셔야 돼. 여기서 대충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가 계산 문제가 어려운 거 없다니까. 식을 세워서 연산하는 거 정도인데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리고 똑같은 표현을 여러 개를 좀 써 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해서 식으로 써 있는 거 그거 하나 쓰는 것도 되고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고득점을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말로도 좀 써서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아셨죠?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될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자, 변화율이기 때문에 XJ라고 할게요. 그래서 XJ 가격이 원래 얼마였었는데 얼마로 변했습니까? 이게 XJ 변화율. 곱하기 100 해야 돼요. 100도 써주세요. 퍼센트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은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볼게요. QX분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에다가 곱하기 100%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네들은 서로 지워지게 되니까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아셨죠? 이게 변화율로 나타낸 거예요. 변화율로 나타낸 거예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변화율을, 우리 요 델타가 증가한 크기야. 변화 전과 변화 후. 우리 다음 페이지 그래프 보고 다시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요거 델타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요, 우선 식을 델타끼리 이렇게 따로 써서 이 분모에 들어갔죠. 얘는 분자야. 몇 번 하시고 기계적으로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다음에 QX분의 PX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변수랑 여기에 나와 있는 변수의 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게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야. 아니, 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가격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량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만약에 1만원에서 뭐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가격이 1000원이라 할게요. 1000원에서 사람들이 소비량을 10개를 소비하고 있었는데 가격을 50% 할인했다 합시다. 500원으로 할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소비량이 뭐 한 15개로 증가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원래 얼마인데 요 델타 나와 있는 거는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삼각형 이렇게 표현을 많이 얘기해요. 변화 전과 변화 후. 자, 그러면 여기요 가격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변했잖아. 그럼 이게 감소하긴 한 건데 변화 크기는 500원 이렇게요. 감소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붙여도 되겠어요. 얘는요 소비량이 증가했어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델타 Q는 5개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저기요 만약에 색깔을 이걸로 할까요? 아니 가격이 이렇게 변했는데, 변했죠? Q가 이만큼 변했잖아요. 그러면 탄력성은, 이걸 제일 많이 실수해. 탄력성을 구할 때 그냥 가격이 이거분에 이렇게 하면 이거 탄력성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원래 취지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변화율이라는 걸 만들게 돼. 그러니까 얘는 요거랑은 똑같잖아. 근데 여기 뒤에 부분이 들어가지 않게 돼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걸 측정하려고 하는데 단위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보시면, 자 여기도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색깔을 이걸 합시다. 만약에 어떤 측정을 나타내는데 100cm로, 센티미터로 한 거야. 그래서 110cm로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얼마나 변했습니까? 하면 10cm 이렇게 변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만약에 미터로 바꿨다고 할게요. 그러면 1m에서 1.1m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러면 델타 0.1m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데 단위에 따라서 뭔가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 그 기준이 되는 탄력성을요 여기 보시면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력성이 이렇게 뭐 10 단위에 따라서 0.1 이렇게 돼버리면 뭔가 기준이 애매해. 그러면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있어요. 변화율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여기 10cm는요 여기 어떻게 돼, 100cm 대비 10cm 이렇게 변하게 되면 센티미터 단위가 있잖아요. 센티미터 변화율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요 단위의 문제가 제거가 돼요. 센티미터 센티미터 지워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10%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1m였는데 1.1m가 됐습니다. 자 퍼센트지로 한다라고 하면 1m였는데 1.1이니까 0.1m 간 거야. 그러면 미터 미터 제거가 되면 이것도 역시 10%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설명드리고 판서도 드리긴 했는데 요 PPT 자료도 제가 PDF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필기하신 다음에 나중에는 그냥 뭐 참고로 보셔도 되는데 우리 그 강의 자료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거 쓱 보시면서 눈에 익히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탄력도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변화율로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 단위 문제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탄력성 구하는 거를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원래 1차 시험에서도 경장에서 탄력성이 중요한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점 탄력도가 사실 더 중요해요. 이게 이제 미분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미국 애들이나 외국 원서에는 미분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어. 그래서 진짜 보리아스나 에렌버그 이런 책에도 보면 탄력성 구하세요 문제가 있거든요. 뒤에 연습 문제. 근데 미분을 못하니까 아예 미분하는 방법 결과를 써주거나 아니면은요 이렇게 호탄력성 가지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는 호탄력성을 물어볼 수 있어요. 연습 문제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좀 레벨이 너무 낮죠. 그래서 저는 좀 레벨을 그냥 우리나라 경제학 수준 살짝 거기에 맞추, 경제 원론이에요 원론,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미분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보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세요. 아셨죠? 호탄력도는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자, 아크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A에서 원래 A가 이제 균형점이야. 그래서 B로 갔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돼요. P0에서
P1 가격이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400일 때 A에서는 200개가 됐고, 얘 Q0 가격이 300일 때는 B점에 해당하는 걸로 갔으니까 얘가 Q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 델타 P는 어떻게 돼요? 400에서 300만큼 갔으니까 요게 100만큼 이렇게 변한 거죠. 이 좁아가지고 여기다 쓸게요. 100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Q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Q는 200에서 300이니까 100만큼 이렇게 변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럼 탄력성을 구해볼게요. 우리 변화율로 나타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이렇게 쫙 준 다음에 정보를 주겠죠. 이렇게 그래프로 줄 수도 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줄 수 있어. 제 생각엔 이렇게 해서 줄 수도 있어요. 앞에서 본 정보처럼 P가 있고 Q라는 정보를 주고, P가 400일 때 여기 200이고요 그 다음 P가 300일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0입니다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탄력성을 구하세요 하면 분명히 또 이런 친구들 나와요. 그럼 탄력성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델타 P분의 요거만 쓴다고. 델타 Q 이거는요 진짜 겁낼 게 아니라 왕 기초 중에 기초기 때문에 이거는 언어 자체를 잘못 배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력성을 계산해 버리게 되면 델타 P가 얼마라고요? 100이고 델타 Q가 100이니까 1 이래버리면은 틀린다니까. 이러면 바로 그냥 꽈락이에요, 꽈락.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하나만 틀려도 꽈락, 아니 그거는 이런 걸 틀리는 거야. 덧셈 뺄셈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응용한 문제를 중간에 실수해서 틀렸다, 에이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점수 좀 감점을 하겠지만, 물론 모두 다 맞췄는데 혼자 틀리면 그거는 꽈락이긴 하겠지만, 이거는 모두 다 맞히는 문제거든. 근데 나 혼자 틀렸다? 많이 틀렸겠지? 아니요, 이거 다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본 공식부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율로 나타내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기 잘 나타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A에서 B로 이렇게 갈 때 탄력성을 계산해 보면, 자, 공식 다시 한번 볼게요. A에서 B로 갈 때 보면 여기 써놓긴 했습니다. 원래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보면 분모가 가격이 원래 얼마였었는데 그냥 X는 뺄게요. 우선 가격이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있고 Q가 얼마였었는데 델타 Q 얼마나 변했니?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봅시다. P가 원래 얼마였습니까? A에서 B로 가면 P가 원래 400이었어요. 400. 이해 가시죠? 400에서 델타 P가 100만큼 변한 겁니다.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천천히 따라오시고 반복해서 암기하세요. 아셨죠? 그 뭐 어차피 시험은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400 대왔고 그 다음 얘가 100 이렇게 됐어요. 물론 곱하기 100 해주셔야 돼요. 곱하기 100. 근데 분모 문제 지워지니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저 같으면 써주는 게 더 좋긴 해요. 근데 살짝 공간상의 문제 때문에 저는 뺐어요. 다음 Q는, 자, Q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A에서 B로 가니까 Q가 여기 200일 때 300으로 갔어요. 그래서 원래 200이고 델타 Q는 100 이렇게 된다고. 200이고 여기 100 이렇게요. 그래서 계산한 게 이거 E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수요 곡선이 있어요. 근데 A에서 B로 갈 때랑 B에서 A로 갈 때랑 탄력성 값이 달라지는 거야. 여기 보시면 델타 P와 델타 Q는 똑같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근데 시작 자체가 B에서 시작했으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갈 때랑 올라갈 때랑 차이가 나는 건 뭐가 차이가 나요? 델타는 차이가 안 난다니까. 얘와 얘는 차이가 안 나는데 P와 Q가 차이가 나는 거야. 여기도 보세요. 여기 분모 분자 다 보면 여기 100과 100 다 이건 똑같은데 시작할 때 얘는 300이냐 400이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B에서 A로 가게 되면 원래 가격이 300이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작 자체가 400이 아니라 300인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호탄력성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에서 B로 갈 때는 탄력성이 2인데 B에서 A로 가게 되면은 이걸 또 나중에 2기 3기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때는 사실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그것도 불안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잘 해두세요. 아셨죠? B에서 A로 갈 때는 탄력성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좀 너무 차이가 이렇게 변환 크기는 똑같잖아. 델타 P, 델타 Q는 똑같은데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정 공식을 사용한다. 수정 공식은 뭐냐면 요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살짝만 보세요.
P가 여기 있는 것처럼 P0에서 여기 P1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분모에 P를 두 개를 더해서, 델타 P는 똑같아. 델타 P는 똑같기 때문에 분모에 나와 있는 요거를 두개 더해서 나눕시다. 평균 냅시다. 이 수정 공식이니까 평균을 사용하는 거야. 평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0 더하기 P1 이거를 2로 나눠서 평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없죠? 에,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델타 Q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Q가 Q0냐 Q1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Q0고 여기가 Q1 이렇게 돼 버리면 수정 공식은 0와 1을 더해서 중간, 여기 중간점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야. 얘도 중간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가 350이죠, 중간. 여기는 얼마야? 200에서 304이니까 250이잖아. 그래서 걔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하면 2로 나눈 거라니까요. 색깔 다르게 한게요. 2로 나눈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Q0 더하기 Q1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요. 두 개를 더해서 중간 하면 350, 250. 이렇게 해서 좀 약간 2와 1 사이에 이거 탄력성 요거 자체는 아니야. 이거 두개 나누면 1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중간쯤 되는 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수요의 호탄력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위치를 보셔야 돼. A에서 B로 변할 때냐, B에서 A로 변할 때냐. 녹경책에서는요, 뒤에 연습 문제 수요의 탄력성 구하는 게 있는데 그래프로 주진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이제 줄 거예요. 아,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수요의 가격 탄력도 이걸로 하지 않고요. 노동 경작이니까 임금으로 한다니까요. 이게 노동의 수요고 임금 이렇게 있어요. 웨이지 임금이고 약자 잘 정리하세요. 노동량이에요. 고용량, 노동시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달에 400만 원줄때 노동자를 200명 고용했고, 근데 임금을 300만 원줄때 노동의 고용이 300명으로 임금이 싸지니까 증가했다. 그때 임금이 이렇게 하락할 때 탄력성을 구하세요 하면은 여기 A에서 B로 가는 식으로 이렇게 구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수준에 좀 맞진 않습니다. 우리 수준에 뭐가 맞는데, 점탄력도가 좀 우리 수준에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건 미분을 하는 거야, 미분. 아시겠죠? 그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약간 순간 변화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순간의 변화율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Q1과 P1이 있는데 거기서 가격이 눈곱만큼 변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얘기한 탄력성 공식 그거 한번 보시면 엄청난 가격이 조금 변했을 때 Q가 얼마나 변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공식은 원래 뭐 탄력성 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냥 D 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는 요렇게 쓸 거예요. 델타 P분의 델타 Q 이거 공식 암기해달라고 했습니다. Q분의 P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하시면 돼. 아셨죠? 직접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다음 시간에 탄력성 계산하는 문제를 살짝 내면서 조금 이제 또 뭐라고 할까? 연습할 수 있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근데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직접 구하지 않고 여기서의 탄력성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여기가 뭐 20이고 여기가 만약에 15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약간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러면 분모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5, 분자의 길은 15 해가지고 쓰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닮은꼴을 이용하는 거야. 삼각형의 닮은꼴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셨죠? 아니 이거 필요 없는데 왜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필요 없긴 해. 근데 만약에 우리 노동의 수요 공급에서 계산하는 걸로 나온다니까? 그러면 계산을 했잖아? 공식을 써가지고 써야 돼요. 직접 시 도출 과정을 보여줘야 돼. 고쳤어. 이렇게 썼어. 근데 이게 맞나? 확신이 들지 않을 수가 있잖아. 혹시 덧셈, 뺄셈이 틀린 건 아닐까? 그때 검산하는 과정이 이거야.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 해서, 아니면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요. 분모의 길이가 5잖아. 분모분의 분자니까 5분의 15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3 이렇게 나오면 오케이. 맞았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검산용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이 왜 필요한가? 그거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의 탄력성 뭐 있는데 우리가 이건 노동시장으로 하긴 할 건데 그 전에 그냥 수요함수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 한번 볼게요. P가 P로 바꿨어요. 20-Q 이렇게 돼 있답시다. 자, 그러면 Q가 제로가 되면 여기 B가 여기 20이 위치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기울기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C점이 아니라 이걸 좀 지울게요. 지웁시다. 왜 지워지나? 아, 이걸 지우면 안 되죠. 검정 색깔로 지워야죠. 정신이 없네요. 지웠어요. 지웠어요. 자, 지우고 있어요. 열심히 지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여기 곡선해서 점 탄력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회하는 직선의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거야. A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답시다. 자, 이거 머릿속에 잘 하고 계산 요거까지 하셔야 돼.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냐면 여기가 15라고 할게요. 가격이 15면 P가 15면 Q는 5 이렇게 될 거예요. 15일 때 여기는 5 이렇게 있답시다. 오케이, 됐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기 C점이요. C점에서의 탄력성은 여기가 10이라고 할게요. 10.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여기가 10이겠죠. 10. 여기서의 탄력성을 한번 구해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색깔을 노랑으로 합시다. 자, 여기서의 탄력성을 구하라고 했어요. B라고 합시다. 되셨죠? B는 가상으로 여기가 5라고 할게요. 그럼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서의 탄력성은 15, 아니 여기 Q가 15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의 탄력성을 계산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우리 차근차근 보세요. 이 처음에 차근차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냥 필기해놓고 휙 지나가버리면 이게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그게 이제 오랜 시간 지나게 되면 아이고 그게 뭐였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다시 그때 봤을 때 떠오르게 되는 거죠. 아셨죠? 자, A에서의 탄력성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서의 탄력성 구해볼게요.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A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수요니까 우리 이렇게 할까요? 수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수요기 때문에 이거 지울게요. 이걸 지우고 네, 됐어요. 자, 여기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구하는 공식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델타 P 분의 델타 Q. 이게 이제 X제면은 하첨자 X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X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만 쓸게요. Q분의 P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이거는 이제 미분하려고 하면요, 이게 요런 꼴로 나타내면 안 돼. 자, 우리 다시요. 이거 뭐 쉬운 아는 얘기겠지만 여기 보시면 수직축이 P잖아. 그러면 요걸 P로 정리하면 요거는 그림 그릴 때 쓰는 거야. 그림 때 그릴 때 이렇게 쓰는 것이고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미분할 때는 이걸 Q로 바꿔주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 요쪽에다 할게요. Y는 뭐 AX의 N승 요걸 미분한다고 합시다. 미분한다고 해요. 그러면 요거 쓸까? 요거 한번 될까? 되네요. 진짜 할 걸 그랬어요. 자, 여기다 한번 봅시다. Y는 AX의 N승 미분의 원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미분하려고 그러면 X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물론 X가 이제 눈곱만큼 증가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가 N이 내려오고요. N이 앞으로 내려와요. 이 기계적으로 암기하세요. AX에다가 하나 이렇게 빼줍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아니, 수학자들이 만들어줬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미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주는 게 여기가 충격을 줘서 Y에 어떤 영향을 주니 이렇게 변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네, 바로
뭐라고 했는가 라고 하면은요, 여기요 P로 이제 썼어요. 이 색깔이 안 바뀌네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Q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요 미분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 가격이 변했을 때 Q가 얼마나 변할까요? 이걸 계산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돼? 위에 가만히 보시면 충격 줄은 게 먼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Y가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 충격 주는 게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변환합니까? 이거 Q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분을 위해서 Q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Q는 이거 넘어가니까 20-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생각해 볼게요. 관심사가 P잖아, P. 근데 20은 상수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20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원래 Q는 20이고요. 그 다음 P에 제로승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P의 제로는 1 이렇게 돼서 그래요. 그리고 P에 1승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걸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바꿨으니까 제로가 앞으로 내려가. 그럼 0을 곱해주면요 모든 게 다 사라져 사실. 그래서 20이고 P에 마이너스 1, 우리가 했던 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1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1, 그 다음 P에 1에서 1을 빼니까 제로승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0을 곱했으니까 빵 이렇게 되고요. 얘는 빵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요거 P의 1승은 어떻게 돼? P의 제로승은 1이야. 그게 지수의 법칙이지 뭐. 그래서 요거 얘기했잖아. P의 제로승은 뭐다? P의 제로승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P의 제로승은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사라져라. 오, 사라졌네. 요거 보시면, 자, 그래서 얘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얘가 있잖아요. 그럼 탄력성 계산을 하게 되면 사라지면 안 됐었네요. 진짜 사라졌어요. 사실은 나타나라 하고 싶긴 한데 그냥 놔둡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1. 다음에 이게 또 어디 위치에 따라 다르거든. 그래서 Q는 어떻게 돼? Q는 A에서 Q는 여기 15란 말이야. 그러니까 15가 되고요. P는 Q가 15가 아니네.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살짝 이거 지울게요. 네, Q가 얼마예요? Q가 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Q가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5 이렇게 되어 있고, P는 얼마예요? P는 1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5 이렇게 돼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보통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을 쓰여가지고 아예 3으로 양수로 만들기도 하는데, 요즘은 마이너스를 그냥 놔두는 게 또 요즘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편한 대로 봐서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 C에서의 탄력성 한번 구해볼게요. C요. 그리고 탄력성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 그러면 절대값을 이제 씌우기도 한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그러면 양수로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3 이렇게 되니까 탄력성을 보면 여기서 분모분의 분자, 여기 이해되세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5분의 15 해서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C점도 똑같습니다. 자, C점 여기서의 탄력성 한번 볼게요. 빨리 합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공식 그대로 해야 되는데 요 미분한 거 다시 한번 써봅시다. 델타 P분의 델타 Q, 그 다음에 Q분의 P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절대값 씌웁니다. 절대값 씌우거나 요 미분하게 되는 거예요.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Q분의 P, Q가 얼마야? Q가 10, P가 1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0분의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절대값을 만약에 씌운다 라고 하면은 그냥 1이고 안 씌우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탄력성 구하는 공식에 따랐을 때 여기 보시면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탄력성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수요의 점탄력도를 계산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계산하는 방법, 그것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선 요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 번만 잠깐 볼게요. 한번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다시 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것도 약간 1차용이긴 한데 그래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도를 계산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식 보면 델타 P분의 기억나시죠? 이제 그냥 거의 암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Q분의 P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앞에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가 뭐랑 관련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기울기랑 관련되어 있는데 기울기의 역수값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다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한번 그려 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Q가 됩니다. 여기가 P가 돼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 합니다. 이렇게요. 우하향하는 직선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직선이 좀 더 심플한데 우리가 곡선에다가 접하는 걸로 해서 살짝 우리가 변형해서 한 거예요. 요게 이제 좀 더 심플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 기울기 어떻게 표시하나요? 기울기. 자, 기울기는요. 여기 쓰면 기울기는 얘가 이만큼 갔을 때 이게 델타 Q죠. 그래서 얘가 이만큼 변하는 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요걸 바로 기울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다시 기울기 한번 보세요. 기울기는 델타 Q분의 델타 P 요거라고요. 네, 이해되시죠? 요거는 다. 자, 뭐 그래.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 델타 Q분의 델타 P니까 기울기랑 뒤집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기울기는 이건데 여기 나와 있는 탄력성 구할 때 요거 식을 보면 기울기랑 분모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DB라고 하고요. 얘는 D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델타 요거 요거 얘가 이만큼 갔어 기울기니까 그때 얘가 기울기가 훨씬 커요. A보다 B가 기울기가 훨씬 크죠. 근데 기울기가 역수니까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울기는 여기요. A가 작고 B가 커요. A보다 기울기는 여기 나와 있는 건 B가 더 커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얘기를 할 때 보시면 기울기가 작은 A가 훨씬 더 탄력성은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의 역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직관적으로 표현할 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걸로 할게요. 여기 점에서 시작해서 지금 가격이 변하는 거잖아. 똑같은 색깔이네요. 여기서부터 했을 때 가격이 하락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가격이 하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 할 때 먼저 이렇게 보는 건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때 Q가 얘는 조금 변하는데 얘는 Q가 많이 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가격 하락에 대해서 얘가 크게 변한다 해서 기울기가 여기 보시면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기울기에 의한 거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 또 봅시다. 그럼 얘가 있어요. 얘가 Q분의 P. 여기 보시면 P가 비싸질수록 탄력성은 커지고요. Q가 작아질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야. 첫 번째 여기 박스 나와 있는 델타 길이는 기울기랑 관련됐는데 기울기의 역수다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가격이 비쌀수록 클수록 이렇게 쓸게요. 클수록 그리고 Q는 작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우선 이 공식 머릿속에 잘 좀 체크해서 넣어두시면 제가 또 반복해 드리면서 문제 풀 때 활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요. 점 탄력도의 크기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이 점에서의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분모분의 분자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C점에서의 탄력성 나타냈을 땐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거 얼추 비슷하죠? 요 같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 같다. 이렇게 전제로 깔게요. 요거는 요거랑 요거랑 같으면 돼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아셨죠? 그래서 딱 정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에 그때가 탄력성이 1이고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 보시면 이쪽 영역일수록 어떻게 돼요? 이쪽 영역일수록. 자,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앞에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이 비쌀수록
그리고 Q는 소비량이 작을수록, 그럴수록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 노랑이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강이 영역이 있어요. 자, 노랑이 영역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은 높고 거래량은 작아요. 그래서 P는 높고 Q는 작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사치품하고 필수재와 사치재가 있어요. 사치품, 사치재랑 이걸 비교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필수재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야. 뭐 쌀이라든가 아니면 치약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죠. 그걸 필수재, 필수품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치재는요, 뭐 명품 가방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격에 어떤 게더 민감해요? 그쵸. 우리 밥 같은 거, 밥 가격 같은 거는 밥값이 싸졌다 해가지고 우리가 소비량이 확확확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증가하긴 증가하겠지만, 그래서 가격에 덜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치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품은 사치재는 가격이 되게 민감합니다. 자, 그러면 사치품은 어떤 게 사치재예요? 그렇죠. 사치재라는 것은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이고, 우리 생활이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량은 좀 작아요. Q는 작아요. 근데 P는 어떻게 돼요? P는 비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격은 되게 비싼데, 아무나 다 들고 다니면 그게 명품, 사치품입니까? 일부 사람들만 가지고 있어야지 사치스럽다. 아니면 또 사치스럽다도 재벌 회장이 명품 가방 갖고 다닌다고 그 사치스러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버는 소득 베이스, 소득 대비 가격이 비싸면 그게 사치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노란 색깔 영역이 빨간 색깔 영역보다, 자, 가격은 비싸요. 고가이고 거래량은 좀 작은 영역에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치품에 가까워서 우리가 탄력성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셨죠? 우선 기하학적으로 보는 걸잘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예외적인 특성이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이 수요 곡선이, 얘는 수직인 거 보이십니까? 디맨드 곡선이 수직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상상해 보시죠. 자, 어떤 사람은요, 가격이 비싸든 싸든 무조건 소비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거예요. 자, 우리 살짝 그림을 그려 볼게요. 수요 곡선이 수직이야. 요건 예외적으로 D2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Q고 여기가 P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소비량이 변화가 없는 거야. 소비량이 변화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이거 보이세요? 델타 Q가 0이라는 겁니다. 그럼 탄력성 구하는 공식 보이세요?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좀 지겨울 수 있겠지만 중요해서 그래요. 지금 아니면 할수 없어. 나중에 일기 지나가지고 그럴 땐 이런 거잘안할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자, 델타 Q니까 탄력성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P분의 델타 P, 그 다음 Q분의 델타 Q,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0이라니까 얘가 0. 그럼 얘가 0 아닙니까? 얘가 0? 이렇게? 그럼 탄력성 어떻게 돼? 0이지 뭐, 0. 탄력성은 0이지 뭐.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수요 곡선이 수직이면, 그러니까 다시요, 우리가 뭐할때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도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이게 좀 탄탄이 되면 노동 시장하고 연결시켜서 좀 보면 좋을 텐데, 임금이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노동에 대한 뭐 그런 얘기로 이제 쪽 해서 뭐 가격이 하락할 때인데, 노동 시장으로 얘기할 거예요. 노동에 대한, 만약에 수요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임금이 변하는 거야. 임금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막 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W0, W1 이렇게 하락한다 할게요. 증가해도 되고. 그랬을 때 균형점이 A에서 B점으로 이렇게 가는데, 노동의 고용량은 변함이 없잖아. 그럼 이거랑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은 수직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수직인 경우, 자, 위에는 어떤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탄력성이라 해도 되고 탄력도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수요 곡선이 수직이면 노동 수요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은 이렇게 붙여요. 이름 연습하시죠. 노동 수요에 대한 무슨 탄력성? 자, 여기는 가격이 변했고 여기는 임금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임금 탄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임금 탄력성이 탄력적일까요? 아니면 비탄력적일까요? 어떨까요? 값은 얼마일까요? 얼마야? 빵이지 빵. 이거랑 똑같잖아. 임금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임금이 변화해도 노동에 대한 수요량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델타 L은 빵 이렇게 되니까 노동 수요에 대한 뭐 임금 탄력성 뭐 L이라고 할까? 그럼 이거는 빵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수요 곡선이 수직이게 되면은, 물론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야. 탄력성은 빵이고요. 수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평이면. 자, 상상해 보세요. 상상.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직이었다가 점차 이게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빨간 색깔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완만한 거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할게요. 상승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빨간 색깔은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조금 증가해요. 물론 정확하게는 변화율 이걸로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각적으로 러프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변해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완만해질수록 작을수록 탄력성은 커져. 그러다가 수평이면 어떻게 돼요? 수평이면 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멀리서 볼 수 있게 하려고 크게 이렇게 그려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했는데, 수평이면 가격이 눈꽃만큼 조금만 하락해도요 소비량이 팍 이렇게 증가한다고,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다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수평에 가까우면 가격이 하락할 때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델타 Q가 가격이 조금 변해도 무한대 이렇게 된다고. 그럼 탄력성 구하는 공식 보면 델타 Q가 무한대니까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수직인 경우나 수평인 경우까지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1차에서는 보통 특수한 경우 해가지고 이렇게 직각상 곡선일 때가 항상 1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탄력성에 대한 얘기가 이해가 되실 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약간 응용 문제 할 때 우리가 사용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왜 중요하니 라고 하면은요, 우리 살짝 기준으로만 살짝 봐주세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1보다 크다, 요걸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식을 써볼게요.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1보다 크다. 그럼 구하는 공식 볼게요. 자, 공식 천천히 따라와 보시죠. 그러면 분모가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했습니다. P분의 델타 P 이렇게 있고요. 이게 가격의 변화율이에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다음에 Q, 수요량의 변화율 하니까 Q분의 델타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요. 요거 값이 1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보다 커요. 1보다 커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 델타 P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델타 P를 1로 넘기면 위에 다시 할 건데 Q분의 여기요 델타 Q는 얘가 더 커요. P분의 델타 P 이렇게 돼요. 이해 가시죠? 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10% 하락했다고 그럴게요. 그럼 만약에 가격이 10% 하락했어요. 그러면 소비량이 만약에 1보다 커야 되니까 20%만큼 더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10분의 20 하면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가격이 하락하면 손해를 본다니까. 손해를 본다니까. 요거 잘 보이시죠? 가격이 지금 하락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거야. 여기다 쓸게요.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 변화율이잖아. 요거는 이제 기업이 손해를 봐요. 아, 당연하잖아. 1000원짜리 하는 거 500원에 팔게 되면은 하나 팔 때마다 1000원 들어오는 게 아니라 500원 들어오니까 손해를 봐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이 Q가 증가하는 게 더 커요. 그래서 고객이 소비량인데 증가가 왕창 증가하는 거예요. 왕창 증가해서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잘 보세요.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가 증가하는 효과가 훨씬 더 커져가지고요 손해를 보는 효과보다 이득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쵸? 이거 정리한 거예요.
가격이 하락한 것보다 소비량이 구름대같이 많이 오게 되는 거니까 가격 하락했을 때 총 지출액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에게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좋게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거까지 잘 봐주세요. 더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보세요. 가격 상승하면 상승은 반대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과서를 쓸 때는 상승 하락 다 하는 건데 상승을 하지 마시고요. 한쪽만 잘 보세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때 직관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격의 탄력성이 1보다 크니까 가격이 되게 민감한 거야. 그렇게 되니까 가격을 깎아주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이 와가지고 잠깐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박리담회로 이득을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이거 어떻게 뭐 노경에서는 쓰이는데 그렇습니까? 아, 똑같이 쓰여. 똑같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가격 대신에 임금을 쓸 거고요. 그래서 우리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 할 때 이렇게 쓸 거예요. 임금이 얼마 변했습니까? 대비 노동에 대한 수요가 얼마 변했나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금을 인하했어요. 임금을 깎아줬어요. 그랬을 때 노동자 입장에서는요 손해를 봐. 내가 일을 했을 때 받는 임금이 10,000원에서 5,000원 떨어졌대. 근데 노동자들 전체로 봤을 때는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얘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노동에 대한 노동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면은 지금 이 경우가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한테 이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느려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파트가 제일 난해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난이도를 올리면서 할 테니까 좀 쉬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실 잘 음미하시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말로 임금을 인하했을 때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따라서 근로소득이 노동비용이 근로소득이라 하면 되겠죠. 노동자들의 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설명하세요. 그러면 바로 지금 이걸 얘기해서 뭔가 멋들어지게 이렇게 쪽쪽쪽쪽 해서 설명하고 또 멋들어지게 그림까지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쉬운데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용이 어려워서 우리가 노경이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3일차 그래프, 말, 수식 이걸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탄력성의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우선 요거만 잘 보시고 탄력성이 1이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임금이 마이너스 10%로 깎였어. 근데 고객이 들어오는 게 10% 증가했어. 그럼 느낌이 정확하게 올 수도 있는데 잘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가 10% 내려갔는데 얘가 딱 10% 증가하면 그게 탄력성이 1인데요.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는 건 나중에 하시고요. 그러면 오, 임금 아니면 가격 떨어진 거 대비 판매량이 증가해서 쌤쌤이야 쌤쌤. 그렇게 되니까 총 지출은 불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암기하지 마시고 아셨죠?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객관식도 아니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주고 설명하세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1보다 작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탄력성과 관련한 탄력도와 관련된 기하학적 수식 그걸 말씀드렸고 좀 버겁긴 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요 정도 잘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요 다음에 탄력도를 결정하는 요인하고요. 그거 하면서 소득 탄력도랑 교차 탄력도 하면서 조금 더 복습하면서 속도를 올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있잖아. 제가 문제를 올려드렸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쓰셔가지고 아마 그 다음날까지 해가지고요. 제출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 보고 약간 첨삭 지도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또 따로 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